안녕하세요. 도현수입니다. 컨트롤박스가 나갑니다. 요 컨트롤박스는 타입이 좀 많이 나왔죠. 요게 저도 갑자기 주문이 요 타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한 동짜리인데 이제 1중하고 2중 있는 또는 뭐 요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 타입이 지금 계속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또 요렇게 나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중은 이제 온도로 제어하고 2중은 타이머로 그리고 예비용 두 라인 요렇게 해서 제어되고 여기 라인 보시면 휴대폰 제어도 됩니다. 휴대폰 제어되고 이쪽은 이제 1중 온도 설정하는 거 요건 2중 타이머 예 요렇게 하고 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나가서 이 동영상을 많이 찍고 있네요. 자 요거 단자대 연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단자대는 자, 초점 맞춰졌고. 자, 처음에 들어가는 게 220 들어오고, 이제 측창 1 좌우, 이제 좌우 들어가죠. 그리고 2중 측창 좌우, 노란색이죠. 그리고 예비. 예비는 이제 자동 제어, 좀 따져봅니다. 예비 요거, 예비. 그래서 모터가 6개 들어갑니다. 온도 센서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데, 요거가 기본적으로 2m입니다. 2m인데, 요거 이제 짧으면 연장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있는 거 요거, 제가 이거, 요즘에는 뭐 기본적으로 달아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플레임으로 해서 와이파이 쓰는 건데 플레임 스마트 플러그나 이런 거를 와이파이 제어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요게 이제 보면은 요게 하시고 이제 요렇게 뚜껑을 차단기 올리고 뚜껑 닫으면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이제 요거 모터 정력 회전 되는 거. 요게 밑으로 하면은 수동이고 여기 위로 하면 자동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수동으로 써야 되니까 요거는 전부 개별로 이제 수동 자동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모터 한 개당 한 개씩 다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이 이렇게 다운돼 버려도 수동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불이 도르죠. 요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제작해서 나가는 컨트롤박스는 전부 다 요런 기능은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전원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하면은 요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요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모터가 방향에 맞지 않으면 이제 바꾸면 되죠. 선 뒤집어서 이렇게 바꾸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위로 이제 올려놓으면 자동이 되죠. 자동이 되는데 이거 이제 온도 제어로 움직이는 거. 온도는 지금 같은 게 열리는 제어인데 지금 이제 요 마르카노 이제 시간이 지금 오픈 온도 한 25도 해놓을게요. 지금 안에 시간하고 요런 거 작동할 때 시간이 보면은 그 작동하는 시간하고 대기 시간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쪽에 뭐 오른쪽에 보면 설명서가 있고 또는 이제 갈 때 같이 나가는 요 안에 내용서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은 좀 더 상세한 요 온도계 설정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중은 이제 온도 열리는 거 요거를 바로 보시라고 하면 차단기를 내렸다가 요렇게 한번 올리시면은 바로 처음에 작동을 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불이 돌아오면서 요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표가 위로 가서 열림 제어죠. 열림 제어로 요런 식으로 닫지 합니다. 요쪽은 이제 2중 제어입니다. 2중이니까 요거는 이제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열리고 또는 닫히고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열리거나 또는 닫히거나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자동으로 놔둘 겁니다. 놔두고 이렇게 요거 뭐 열리고 닫히는 거 뭐 릴레이를 보시려고 하면 요 안쪽에서 요렇게 릴레이 표시대가 움직이시는 거 요 보이시나? 예 요렇게 이제 안에서도 보실 수 있고 밖에서는 이제 출력되는 것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램프가 켜지지 않으면은 휴즈가 끊어진 거예요. 휴즈가 끊어진 거니까 휴즈는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비는 자동 제어 라인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 자동 제어 안에 여기 전선이 빠졌거든요. 이제 빠졌다기보다는 설치가 안 됐어요. 이쪽에 만약에 이거를 뭐 다른 거로 연결하시면은 이것도 뭐 그쪽 라인에 대한 자동 제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비용으로 이제 넣어달라 하셨기 때문에 예비 수동용으로만 쓸 거다 해서 이제 예비용으로만 놓고 자동 제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으로 쓰시려고 하면 밑으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래야지 이렇게 불이 돌으면서 출력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온도 설정하시면은 이제 뭐 열리고 닫히는 이런 건 다 되니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대폰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대폰 되는 거는 아 이게 제가 이름도 안 바꿨네. 요 위에 게 이제 열림 닫힘 이래 봅시다. 1중 1중 닫힘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1중이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열림 제어 여기 불이 돌으면서 열림 제어 출력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닫힘 제어하면 이쪽에 불이 돌으면서 닫힘 제어 이렇게 나가고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이제 열림 제어 이쪽에 불이 돌죠.
그리고 이쪽에 닫힘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특정 위치에서 내가 멈추고 싶다. 보통 이제 꺼지면은 패널 제어거든요. 패널 제어인데 내가 이제 패널 제어를 안 하고 특정 위치에 멈추고 싶다면은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켜버리면은 이렇게 불이 두 개 다 들어오면서 온도 제어가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꺼지면서 여기 위치에서 이제 대기 상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전기가 안 들어가고 대기 상태가 되고 이중도 똑같습니다. 이중도 뭐 시간 제어를 하면 100% 열리거나 100% 닫히는데 내가 이제 특정 위치에서 이제 멈추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두 개 다 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멈춰버립니다.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건 이제 하얀색 불 요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온도 제어고 이중은 이제 시간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휴대폰은 이제 스마트 플러그 요쪽에 왼쪽에 보이는 스마트 플러그로 연결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플랩인데 뭐 요즘에 이제 스마트 플러그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 거 많이 나오니까 뭐 인터넷에 이제 사용 설명서 보시고 한 요 정도면은 내가 설정해서 쓸 수 있겠다 싶은 거 한 개 두 개 정도 사셔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제 적응이 되면 여러 개 쓰실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플러그를 안 드리는 이유가 이거 사실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한 개 만 원인데 뭐 솔직한 말로 제가 뭐 한 개 만 원 하는 거 이거 붙여가지고 뭐 5만 원, 10만 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스마트 플러그 해가지고 원격 제어, 뭐 스마트팜 뭐 이런 식 이런 붙여서 팔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 플러그는 이게 변수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연동되는 것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 휴대폰 어플을 깔 수 있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휴대폰 어플하고 이게 또 와이파이로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등록이 되거든요. 그 등록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플레임이나 이런 그 때라서 휴대폰마다 또 깔리는 게 있고 안 깔리는 게 있고 막 그렇거든요. 등록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래 좀 변수가 많아요. 그런 문제도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유지 관리하는 도중에 공유기 고장, 모뎀 고장, 휴대폰 문제. 휴대폰도 에러가 나요. 너무 이제 재부팅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쓰다 보면은 이 휴대폰이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여튼 이런 여러 변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 이 스마트 플러그 자체에서 또 에러가 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 현장이 없으면은 이걸 전화로 상담해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종류들의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유지 관리를 못 해드려요. 이거라고 제가 뭐, 팔 때 뭐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고 팔았으면은, 뭐 출장을 한두 번 이래 가서 이제 뭐, 1년이나 2년 뭐, 그 AS 기간 안에는 해드릴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아겠지만 이거 한 개 뭐 해봐야 뭐 얼마 안 하잖아요. 얼마 안 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생겨버리면 제가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플러그는 제가 동봉을 안 드려요. 이 회로 자체는 이제 고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로 자체는 무조건 안에 다 넣어드리는데 이 스마트 플러그는 직접 사셔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은 돼야지 이 스마트 플러그에 대한 휴대폰 제어를 할 수 있는 하고 이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같이 끼워서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우리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지막 스마트 플러그를 제가 왜 안 보내드렸는지 요까지 설명해드리면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수였습니다.